그렇습니다. 대표님 혹시 더블로리 보셨습니까? 네. 거기서 박연진이 사직서 이렇게 아주 확 날리잖아요. 네.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제재 받습니까? 아, 사실은 근로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 네. 사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언제든지 돼요? 퇴직의 자유인데 네.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예의상의 문제겠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 퇴직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사직서를 던진다는 것이 사실 퇴직의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도대체 직장생활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사실.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당연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들 대행 부분들은 근로자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고충의 부분들을 전달해주는 것인데 단순히 그걸 던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 이거 했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했던 근로자들은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질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업주는 이것을 수리를 하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이제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 분들 그런 고민을 해요. 아, 사직서 제출을 했는데 또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사업주가 이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승인이 궁극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종결적인 요건 부분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내가 퇴사하겠다고 밝힌 이상은 그 효력의 시점은 기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거 승인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여기서 정신적으로 근로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강제 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퇴직의 자유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